1월 7일 지난 토요일 손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었습니다. 경기 시작 전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. 블루저지가 손자의 팀, 홈팀입니다. 흰색 저지가 바로 가까운 뉴웨스트에서 온 게스트 팀입니다. 고교 팀들은 조금 늦은 시간에 경기를 합니다. 좀 이른 시간에는 초등학생 팀들이 경기를 합니다. 손자가 넘어졌어요. 아프지 않았나, 다치지 않았나 물어보면 항상 뭐 괜찮다고 합니다. 1회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. 1회전 15분이었고요. 2회전은 20분입니다. 어린 학생들이라 그런지 한 피어리도 15분, 16분 이렇게 짧게 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. 팀이 먼저 한 골 넣었습니다.
우리 현석이 잘한다. 초등학교 때는 경기를 저녁 되게 6시, 6시 반에 시작했어요. 이른 저녁 시간은 링크를 초등학생들에게 양보하는 거죠. 20분간의 2회전 종료됐습니다. 순자가 페이스오프 하고 있어요. 성팀 대 백팀 지금 2대2입니다. 자꾸 봐도 대견합니다. 순자가 한 골 득점해서 청대 백 3대2입니다.
지금 두 팀 4-4 동점입니다. 3회전 4분 25초 남았습니다. 4-4 동점. 2분 2초 남겨놓고 결정적인 한 골 성공했습니다. 청대 100, 5-4입니다. 16분 3회전 거의 끝나갑니다. 손자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더니 몸이 많이 단단해졌습니다. 경기가 거의 끝나가도 지쳐 보이질 않아요. 손자는 지거나 이기거나 승부에 큰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. 여러분 같이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.